아, 마저 넣으셔야죠. 얘네들 왜 안 넣어요? 지금 뭐 차별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만 인공 부활하고 한 마리만 살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매년 알을 낳으러 돌아오는 대구를 잡아 산란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을 인공수용해서 방류하다 보니 알의 생존율이 점차 높아져서 6년 전부터는 풍어를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악랄을 자연과의 상생이 결국 인간에게 이롭다는 당연한 이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내년을 비약하기 위한 거죠. 그 덕분에 이렇게 풍어도 이루고 대구 가격도 안정됐다는 말씀. 으쌰! 다른 고기들도 근데 덩달아 풍년이에요. 난 아니라고. 우린 아니란 말이야. 나도 억울해. 약간 억울한 입장도 있겠어요. 야, 조용히 안 하냐. 손PD 나 좀 놔줘. 허가받은 양을 잡고 서둘러 귀향하는데 다음에도 풍어를 기원하며 귀한 대구 수조에 담고 육지로 출발. 만선이라 그런지 거친 파도도 마냥 아름답게만 보이네요. 그치 손PD? 응? 아니 뭐 엎드려서 뭐 하는 거야? 절하냐? 뭐 하냐? 에휴 고생 많다. 수고했어 오늘도 뭐. 에휴 불쌍한 저 얼굴. 머리도 불쌍해. 드디어 육지가 보인다 보여. 우리 온 가족을 미리 살리고 우리 거제 시민들을 다 미리 살리는 정말 이리 저 사랑스러운 대구입니다. 대구야 사랑한다. 내년 겨울에 또 다시 돌아온다. 많이 새끼 지가지고. 네. 거친 바다를 지키며 바다를 벗삼아 바다와 더불어 상생하는 삶을 사는 밝은 미소의 어부들. 언제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요. 매번 고생할 때도 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고생하는 우리 손PD 보면 볼수록 정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대구가 자연적으로 낳는 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수정되는 걸 도와주고 있다 그래요. 내년을 기약하는 거니까 뭐 내년에도 풍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현장 박치기 역대 PD들 보면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복이 많은데 여복이 없잖아요. 여복은 없죠. 손한진 PD도 참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매주 나가서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좀 만나서 잘 안 되네요 이런 거 같지 말고 힘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내일 힘 있는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죠? 네, 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생생 정보 더!